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자격증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방화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. 근데 이것은 명칭만 단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향후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거야. 네, 소방 안전관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. 소방 안전관리자라고. 하여튼 무조건 이거예요. 그리고 이번 강의는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여기 좀 아깝게 좀 보니까 전 강의는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오늘 강의라는 거는 이제 하늘 말씀 선생님 유명이라고 저는 좋았다면서 저 전체 강의 때 동네 분들을 아실 수 있어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확한 범주스라든지 그런 걸 알려주시는데 좀 이따가 보고 친구 정확한 범주스 이런 거를 친구 요령이라든지 부서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같은 것도 이제 뭐 정확하게 여기 뭐 보험가진 보험가고요. 그다음 피난층으로 가시성 피난층으로 대기하시고요. 만약 피난층으로 가기가 어렵다 할 때 옥상으로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가시성 피난층으로다가 갈 수 있으면 피난층으로다가 대기하시고 이게 여의치 않다 할 때는 옥상으로 대기하시고요.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말과를 이제 골고 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도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화재 현장 가면은 이제 못 빼가지고 화재에다가 막 던지는 분도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 두 번째 실수를 많이 하세요. 왜냐면 방화의 소화기, 이산화탄소 소화기, 가스계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. 이 소화기들은 화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화재는 A, 유류 화재는 B, 전기 화재는 C로 분류됩니다. 추가식 분말 소화기는 용기 안에 우리는 이 주경종과 지구경종이라는 스위치를 누르고 가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쨍 하고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봐야 되겠죠. 4층 B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. 가서 발신기를 찾는 게 아니죠. 그렇죠? 화재인지 아닌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. 화재인지 아닌지 4층 B 구역을 쭉 훑어보시고 화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소리를 멈추는